전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기 2020년 9월 8일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의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홍보 물건입니다. 자, 옆으로 나지막한 야산이 접해져 있고요. 예, 정남향에 전망 좋은 해발 650고지 청정한 산골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전망 좋은 나대지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주말농장 용도로 그리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부지 산골 쉼터로 활용하시기에는 적당하고 가격 부담도 적고요. 편안한 과거에 아담한 집이 있었던 그런 대지 한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송안리 산골마을이 되겠고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대지 한필지 면적은 456제곱미터 자, 평수로 계산을 하면 14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입니다. 자, 공시지가는 1,546만원이고요. 희망하는 매매 가격은 2,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0만원에 매매드리는 홍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 접근성은 영동고속도로 새말나들목에서 자, 열심히 달려오시면 14, 15분 내로 이곳 현장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안흥 찐빵마을에서는 5분 정도, 5, 6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은 보시다시피 아주 청정합니다. 고도도 높고요. 600에서 700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대 높은 산골마을인데요. 자, 반경 300m 이내에 서너 가구에 전원주택들이 또 들어와 있고요. 농가주택도 일부 눈에 띄고 간간이 농막들도 몇 개 들어와 있는 그런 조용하고 전망 좋은 산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본토지 부정형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위쪽의 경계는 현재 비닐하우스가 있는 부분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자, 측량을 옛날에 실시를 했는데 현재 측량 말뚝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딱 붙어 있네요. 뚝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대지가 되겠고요. 과거엔 농사도 지었는데 현재 지금 현황은 묵어 있는 대지입니다. 농사는 짓지 않고요. 풀이 무성하게 이렇게 나 있는 부분, 저 앞에 조그만 전봇대 있는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적상 도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서 저 밑쪽으로 폭이 넓게는 3.5m, 적게는 뭐 2m 정도 되는 꼬불꼬불한 지적도로인데 현재는 휴도, 폐도가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재 이 포장된 도로 바로 앞에 저 앞에 조그만 밤나무가 서 있는데 그 앞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걸음으로 걸어가 보니까 11발자국 정도, 약 10m 정도 현재 현황상 도로고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건축을 하시려면 현재 이 비닐하우스 이 토지 주 이분으로부터 일부 사용 승낙이나 지역권 설정 아니면 10평 정도 매입을 하시면 정상적인 주택 신축은 가능한 그런 토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적 복구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복구를 하시려면 측량을 다 하셔야 되고요. 약 50m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측량을 하셔야 되고 또 토목공사를 해서 도로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현황도로 부분 약 10m 정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하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뭐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현재 통행하신 데는 큰 불편이 없고요. 주말농장 용도로 그리고 조그만 콘테이너나 가설건축물 시설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2,000만원 이하대의 조그만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정남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바로 앞에 1만평 규모의 골프장 분위기가 확연한데요. 골프장은 아니고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잔디 정원, 잔디를 갖고 잔디 농사를 하는 그런 농장인데 약 1만평 정도의 넓은 잔디 정원이 내 땅 바로 앞에부터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육안으로 봐서는 그지없이 좋고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전기, 전화, 인터넷, 휴대폰 통신 원활하고요. 바로 10m 앞에까지는 시멘트 마을 포장 도로가 접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안흥 찐빵 마을에서 차량으로 5-6분, 6-7분 거리네, 해발고도 650고진에 자리하고 있는 조그마한 대지, 나대지 한 필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송안리 위치하고 있는 대지 한 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부정형 사각형 형태로 지어 있고 현재는 묵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456제곱미터의 토지, 1950만원 희망가로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주말 농장 하실 분, 그리고 산골 쉼터로 쓰시기 위해서 2000만원 이하대 조그만 땅을 사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33-345-7770번, 행성둔내 청춘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자, 현장 안내 그리고 집원 확인까지 다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예, 편안한 저녁들 맞이하시고요. 예, 저는 내일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